11시 35분이면 아직 멀었네. 다시 어제 그 자리로 내려왔는데요. 글쎄, 같이 일출을 보려고 수중이 내려옵니다. 맞지?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별 재미가 없네요. 또 이거 서! 탔다 간다고 또! 와, 어제도 그랬어. 대체 여기 간이 어제? 지금 섰다가 앉아. 그럼, 한 1분 섰다가 간다고. 시가 넘었는데,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해는 떴는데, 가려서, 뭐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챙겼습니다. 챙겼어요. 옳지, 옳지. 두 사람 다 챙겼습니다. 뭐가 하나 오기를 기다립니다. 맞네요. 하나 낚았습니다. 어우, 크다. 와, 크다. 큰 거 낚았습니다. 오, 여기 속에 많이 있네. 아이고, 이건 이렇게 커. 왔다. 오빠. 어머, 이봐, 이거 찾아. 요. 오. 와, 이거 크다. 아이 발라톤 호수의 고기예요. 맛있어? 그거 하나 들고 있어봐. 옳지. 우리 얘네들은 이게 납작하다. 그래. 발라톤 호수예요. 지금 아침 식사를 막 끝내고 한 8시 40분쯤 된 것 같은데 발라톤 호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가 이제 이게 갈대 숲이에요. 갈대 숲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한 분이 거기 이제 그 낚시를 들이우고 있네요. 숲속에 들어가서. 갈대 숲이에요. 사람 키 두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밑은 뻘에요. 그래서 물색이 그 회색빛이죠. 이 오른쪽으로는 소나무 숲 밑으로 캠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요. 지금 오토바이 타고 와서. 우리 캠핑스나 펜션 거리로 이제 자 이제 지금 6월 24일 3일 4일 여행 52일째입니다. 여기 펜션 떠나서 칼로차로 가요. 캠핑 요 길을 따라서 발라톤호수 이렇게 보이는 게 힘들까? 이제 조각조각 보이지. 보여도 이렇게 쫙쫙 여기가 아주 참 이쁘더라고. 당신이 보면서 6월 24일에 벌써 요트 사이드카 낚시하는 거 낚시터 왔네. 낚시터 왔네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50km잖아. 어제부터 본 기념품 가게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우선 오지 항아리 정리가 우선 있네요. 냄비, 삼바리에 냄비를 한 걸 보면 밑에다 이제 불을 떼서 쿠킹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거는 구두 모양으로는 조그만 거죠. 이렇게 크게 구두 모양. 돼지, 꿀꿀이 돼지. 옹기. 여기는 거위들. 버섯에 닭도 있고, 피노키오예요.
여러 차례 여의사, 주방장, 할아버지, 씨. 이분이요. 근데 주방장이 자기 집 메뉴를 거기다 써서 구울 수 있도록. 백설공주 옆에 있는 이 아저씨. 세파드 모양도 있고요. 가게에요. 여기 모여있으며, 손캐하고, 꽁냥하는 할머니 오고 있어요. 해, 마늘을 묶어놨어요. 우리 하고 또, 옆에도, 고추를 묶어서 말리느라고 이렇게 매달아. 밑에 고추하고 마늘 오고, 그래서 하는 할머니상, 코미디언상, 정원을 돌보는 할아버지상, 소녀상이죠. 양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버섯 형제들이 해비츠 쪽으로 가다가 우리는 발라통 괴레로 다시 방향을 바꿀 겁니다. 우리 왼쪽으로 가야 돼. 짧게 뭐 저거가 나왔었어. 104km야? 104km 있습니다. 이 도로는 271 7번 도로죠. 수밭이 아주 잘 싱싱한 이런 데는 이렇게 여기 펜전 동로 건널목이야. 처음에 왔어요. 와, 이건 아주 그냥 길가는 그냥 남쪽 가다 보니까 완전히 해수욕장화 된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차를 세워서 사는 할아버지, 아저씨, 잔디밭도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는 건 발라탄호수 남쪽의 해수욕장이죠. 아이고 지나갔어. 거기 보트 계류장에 거의 두 마리는 아주 빨리 여기까지 왔네요. 벌써 이렇게 빨리 오냐. 왼쪽은 자동차길, 오른쪽은 기차길이었죠. 또 그 오른쪽은 자동차길, 왼쪽은 기차길, 더 왼쪽은 발라톤 호수죠. 그땐 요런 데가 참 많았어. 해비츠도 그렇고. 그래. 계속 가로등마다 일반입니다. 밀인지 물인지 이렇게 익어서 여기가 정말 다 피었으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와, 씌어지는 해바라기 밭이에요. 아직 일러서 해가 기다리고 있고. 없는 그저 누런 옥수수 맛이 계속되고 노을 건 거는 밀이야. 밀이고 허런 거는 저 옥수수고 약간 누리끼리 약간 누른 거가 해바라기. 이건 다 그지? 다 해바라기야. 그러니까 여기 옥수수 밭이에요. 그치, 정말 볼만하겠다. 마을을 지납니다. 대평원에 있는 마을이에요. 검은 자세. 검은 자세. 짙은 그 자도. 오늘 화요일이지. 어디죠? 더 나오죠? 60번이라고 했죠? 60번이라고 했죠?
하염없는 평원이다. 하염없는 평. 고추, 마늘. 주절되네 또. 아이고. 밥 먹었을 때 기운 있을 때 주절돼야지. 기운 없으면 주절 못 되지. 끝까지야. 끝없는 해바라기 밭입니다. 이걸 찾아서 논 지금 우리 차 여기다 대놨죠. 저 길을 따라왔습니다. 네. 모자도 쓰고 찍어. 해바라기 밭입니다. 대평원에. 이 앞에 큰 해바라기들이 카메라를 보고 온. 대평원. 머리 이렇게 좀. 오래간만에 이제 그거 9km 얼마 나우강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서울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52번 도로지요. 도나우 배 돌프에서. 이게 도나우강이야. 도나우강입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 여기서 칼로 차까지 33km예요. 솔티 센트럼으로 가는 길. 지금 정말 역마차 다니듯이 들러가고. 차 한 25km 정도 앞둔. 그림이 똑같은데? 맞아 이거야. 맞아 이거지. 응. 할머니들 이렇게 자석 뜨고 있어요. 이름을 한번 요 도나우강을 차들이 조금만 쪽도 페리로 건너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 어차 그러니까 페리 기다리면서 어차차 조금만 방해요. 카로차에 식당 2층에 있는 저 바자 쪽으로 한 10km 정도 왔어요. 칼로차에서. 아, 토끼가 막 뛰어가죠. 이 도로를 따라서. 아, 고놈 참. 이건 아마 이 들토끼지. 이게 누가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에요. 토끼예요. 길 따라. 아, 30분이면 그냥 호텔. 우리나라 농촌에서 많은